어제 하루 전남과 전북, 충남의 오리 농장 세 곳에서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절반 넘게가 오리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열악한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키우다 보니 방역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방역 요원이 농장 앞에서 지나는 차량을 소독합니다. 오리 16,000여 마리를 기르던 이 농장에서 어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의 반경 3km 내에서 기르던 오리 197,50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어제 하루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충남 천안 등 오리 농장 세 곳이 감염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비닐하우스 오리 축사를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비닐하우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사육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방역의식도 좀 아무래도 낙보다는 좀 떨어지고. 실제로 전국의 오리 농장 911곳 가운데 76%가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바닥에 왕겨를 까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왕겨를 뿌리고 나왔다가 다시 옆에 똥을 가고 밖에 있는 오염물질을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들어가는 거죠.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2년 전인가부터 이제 보조 사업이 아예 없어졌어요. 80% 융자, 뭐 20% 자부담 올려지거든요. 올 들어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가금류 농장 2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곳이 오리 농장이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